네, 어제였죠. 숨진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49제를 맞아 광주 한남지역 교사들도 추모 행사에 동참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추모 행사를 공동 주관했던 광주 교사노조 윤정현 위원장 모시고 추모 행사의 취지와 대책, 또 좀 더 자세한 이야기들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열린 공교육 멈춤의 날, 이 행사에 광주 전남에서만 한 5천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좀 어땠는지요? 네, 매우 선생님들답게 차분하고 질서 있는 모습이었고요. 광주 지역에서 한 4천 명 이상 참석한 걸로 파악이 되고, 전남 지역에서 한 1천 명 정도 참석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뭐 선생님들만 오신 것은 아니고 예비 교사인 교대생들도 많이 왔고요. 그다음에 학부모님들, 또 어린 꼬마 학생들까지도 많이 참석을 해서 저희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네, 어쨌든 사실 이 행사를 앞두고 교육부에서는 사실 참여에 대한 징계 방침을 사실 세웠었는데, 네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사실 많은 교사님들이 연가나 병가로 그래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사에 동참을 했는데 네. 결국 교육부가 어제 밤늦게 징계 철회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불법 집회가 아니었는데 불법으로 매도를 해서 징계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더 많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광주 지역에서도 보면 사실 방학 때 학교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학교장이 임시 휴업을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개인 추모는 개인별로, 또 학교에서도 나는 서울에 가서 추모를 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연가를 내고 올라갈 생각이 있었고, 또 나머지 선생님들은 오후에 있을 네. 지역 집회 여기에 참석해서 자기에게 목소리를 내겠다 이런 분들이 또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교육부에서 불법 행위다, 해임하겠다, 파면하겠다 이런 협박을 하니까 선생님들은 나는 징계를 받겠다. 지금 나는 징계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내 어떻게 보면 생존권이 달려있다. 이런 절박함으로 오히려 더 큰 반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사실 이제 잠깐이겠지만 두고 거리로 나온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여러 이제 평가들도 있긴 하지만 또 이걸 지지하는 학부모님들도 또 많았습니다. 행사에 참여하시든지. 사실 반대하는 학부모님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극소수였고요. 그분들의 생각도 존중합니다. 물론 이제 바쁘고 아이 맡길 곳도 없고 그러신 분들도 있었는데, 학교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다 대책을 세워서 종일 돌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놨었거든요. 네, 너무 서운하지 않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학부모님들의 큰 어떤 호응을 얻었던 이유는 사실 학부모님들도 자녀들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실에서 수업하기가 얼마나 선생님들이 어려운지 네. 그런 것들을 알고 있고, 또 선생님들의 교권이 바로 서야 오히려 내 아이에게 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겠다 네. 그런 판단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광주 곳곳에다가 현수막도 걸어서 응원을 해주셨고요. 실은 교실에서 체험학습 신청을 네.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써서 도와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사실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이제 교권 보호 대책을 좀 내놓긴 했습니다. 네. 학생 생활 지도고시, 그러니까 교사의 수업권이라든지 다른 학생들의 뭐 수업 뭐 이렇게 학습권, 이걸 방해하는 학생들 좀 분리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담은 내용들인데, 이게 시행이 되고는 있는데 교사들의 네. 어떤 반응도 궁금한데 현장에서. 사실 이게 법적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설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막상 걸고 나면 여전히 아동학대로 치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습권을 침해당한 부분이거든요. 네. 수업 분리조치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들이 여전히 아동학대로 신고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그래서 완전한 어떤 정책이라든가 고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현재 관련법 개정이라든지 교권 회복에 대한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계신데 네. 가장 시급한 대책, 뭐 법 개정이라고 보시나요? 지금 뭐 아동학대법, 학교폭력법, 아동복지법들을 뭐 여러 저기 국회의원님들께서 뭐 6개 지금 법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네. 뭐 의견을 주고 계신데 다 중구난방이라서요. 그걸 좀 모아가지고 하나로 좀 단일화해서 정말 선생님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좀 잘 파악해서 변화를 좀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교사들의 집단 행동, 사회적 파장, 울림이 큰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 정부도 이런 징계 방침도 쉽게 좀 철회를 한 것 같기도 한데 네. 향후에 또 이제 어떤 방식으로 지금 투쟁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도 이어가실 예정인가요? 일단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를 검토를 하고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점검을 해갈 거고요. 의견을 지속적으로 낼 계획이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오는 9월 21일 날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그 법안들이 어떻게 통과되는지 좀 잘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교원 정책, 교육 정책에 대해서 우리 노동조합과 또 선생님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목소리를 낼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최근에도 교사 세 분이 안타깝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발생했는데요. 이처럼 안타까운 일 반복되지 않도록 네. 현장의 목소리들이 잘 반영된 정책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교사노조 윤정현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